네, 오늘 나오실 때는 튼튼한 우산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밤새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장맛비가 확대된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전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30에서 80mm가량으로 많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과 경상도 지방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한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다가 오후에 수도권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면 장맛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6도, 춘천 25도, 전주 25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오늘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영서와 충북 지방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화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는데요. 今日雨が降って暑さは一時的に停滞しそうです。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는데요.